추미애 장관 관련 소식도 살펴보죠. 정치자금을 자녀들을 위해서 썼다는 의혹은 의원직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지만 추 장관은 이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 6년 전에 추 장관 자신이 상임 고문을 맡았던 한 싱크탱크에 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줬던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재작년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소위 셀프 후원 문제로 취임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. 박경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2013년 출범 때부터 추미애 장관이 상임고문을 맡았던 꿈보따리 정책연구원. 우리는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에서 꿈을 많이 또 생산하겠지만 후원 신청 이메일 주소는 추 장관의 의원 시절 공식 메일과 같습니다. 2014년 추 장관은 연구원 회비와 부담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. 야당에서 셀프 후원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기식 전 금융원 감독원장과 추미애 지금 후보자께서 셀프 후원한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추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더 좋은 미래에 정치자금 5천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하자 14일 만에 사퇴했습니다. 또 추 장관이 삼선 의원이었던 지난 2008년 아들 서 씨가 당초 명단에 없었던 에티오피아 봉사 프로그램에 유일한 중학생 신분으로 참여했을 때 추 장관이 공항에서 봉사단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. 당시 보고서엔 처음엔 엄마 제안에 가지 않으려 했었다는 서 씨 인터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추 장관은 지난주 잘 못 챙겨줘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. 바쁜 엄마였습니다. 관심을 제대로 못 써준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요. 법무부는 의원 시절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고 추 장관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박경준입니다.